그렇습니다. Pray of surrender. 즉 항복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설복당하는 것을 항복 기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 남북전쟁 시절 에브라함 링컨의 군대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참모가 급히 집무실로 달려와서 링컨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 군대가 수세에 몰렸으니 각하 급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전세가 역전되도록 간곡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달라고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전 인수격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 맞추어 제한시켜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이 잘못되어도 우리의 삶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집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축구를 하더라도 상대편보다는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저쪽 편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쪽 편에서도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굉장히 골치 아프시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옆집 가게에서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저 가게가 망한다 할지라도, 저 가게가 문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게는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셔야 되는가? 지금 우리 조국이 참으로 양분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부 안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여전히 나눠져 있고 민주파와 주사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한편은 예수쟁이들이 없고 한편만 예수쟁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쪽 편 다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주사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보수파에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서로를 우리 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당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양분되어 서로의 자기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나라 민족의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모세의 양손든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양손을 들고 Pray of Surrender,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당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의 의 편에 서다가 내 방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이기주의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항복기도, 저는 그 앞에 이 민족 이 나라가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팔아서 권위를 찾으려고 했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붙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삶이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서는 민족,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